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능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투 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2024년에 지구과학투 내신 대비를 위해 공부할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 말씀에 앞서서 지구과학투, 수능 이거 선택을 본인이 해도 되는지 <laughs>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걱정이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꽤나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 가이드 짤막하게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이제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커리큘럼 쫙 이제 정리를 해 두었는데, 일단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전체 커리에 대해서 모든 강좌가 신규 제작되는 게 아니고요. 매직 기출분석. 매직 기출분석. 매직 기출분석 강좌가 2025학년도 버전으로 신규 제작됩니다. 문제를 난이도별로 조금 구분해서요. 스텝1, 스텝2. 스텝2가 조금 더 기출문제 중에 빡빡한 것들로 구성된 다 새로 찍을 거예요. 문제풀이. 아시겠죠? 어. 기출분석은 신규 제작합니다. 어. 그러면 나머지는요, 선생님. 아... 입문 개념 실전 문제 파이널은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버전 강좌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 2023학년도 수능까지와 2024학년도 수능이 지금 지금 치러진 상태인데 2024학년도 수능에서 변화된 상황을 소개해드리고 2025학년도가 어떻게 될지 어 완벽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사실은 조금 그렇죠. 어렵긴 하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어 그에 대해서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를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 선택 가이드, 어, 이 상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선택 가이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세요. 어 2023학년도까지는 음, 지구과학2의 출제 난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꽤나 상위권 학생들이 지구과학 툴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했었던 상황이에요. 음, 이유는, 어,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심화 선택에 당하는 투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지만 응시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버전으로 제작된 강좌까지는 당시의 그 출제 난도에 걸맞게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꽉꽉 채워 담은 그런 개념 강의, 그리고 실전 문제, 연구실 제작 문제, 들도 그런 정도에 걸맞는 수준으로 아주 빡빡하게 구성해서 강의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2024학년도에는, 어, 그 상위권 대학에 반드시 투과목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학년도는, 어, 지구과학2 선택자들이 상위권, 상위권 수험생들의 이탈, 신규 자원 유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단, 응시자 수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고요. 물론, 그 응시자들 중에서 2023학년도까지 이미 빡빡하게 공부를 끝냈던 유 경험자들, 치열한 전투를 경험했던 분들도 일부 남아있을 수 있었겠죠? 오케이? 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024학년도 수능은 그 전까지의 빡빡함은 조금 없어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2024년도까지 어떤 그 출제 난도에 적응된 분들 또는 그에 걸맞는 수준 수준의 학습을 한 친구들은 문제가 아주 쉬워요. 어, 그 친구들이 저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공부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충분히 많은 반복학습을 하고 어, 열심히 공부한다면 사실 여기 올라가는 건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 쉽게 출제가 됐으니까. 어, 단,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은 2023학년도까지는 꽤나 어려운 난이도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기출문제가 많이 좀 쌓여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준으로 수능 대비할 를때 그런 문제를 먼저 막 선제적으로 풀고 고민하고, 어, 어, 힘뺄 필요가 사실 없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개념 학습은 다 해야 돼요. 어,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 어려운 개념 구분되는 게 아니야, 지구과학 2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념은 어쨌든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 하지만 문제 자체의 출제 난도가 때로는 아주 높게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에서의 단계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건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의 어떤 출제 난이도를 생각한다면 어 일단 기출 문제도 편안하게 음좀 쉽게 정리를 끝낼 수 있는 거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2023학년도까지 출제되었던 조금은 난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출 분석, 매직 기출 분석 강좌는 전체 문제를 어 다시 재배치하고요. 물론 최근 기출도 추가해서 모든 문항에 대한 문제 풀이 해설 강의를 신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좋아요 하여튼 기출분석 열심히 한번 또 저희들이 해설왕이 군신임을 어? 어. 다해서 열심히 제작할 예정이니까 어쨌든 개념 실전문제의 수준은 꽤나 어. 채워져 있는 상태고 단,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지고 뭔가의 학습을 이어나갈 땐 아, 수준을 조금 최근 출제 수준과 어, 그보다 높은 단계 수준으로 앞으로 또 출제가 언제 어, 출제 난이도가 달라질지 모르니까 어, 그에 대한 학습을 좀 단계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좋아요. 지구과학투를 선택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저는요, 그냥, 그냥 무조건 할래요. 다 됐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죠, 어떻게. <laughs> 그거는 뭐, 아, 무도못 말리는 거야. 어, 어, 그잖아요. 모든 선택과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단,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뭔가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땐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거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구과학이 너무 재밌고, 너무 공부할 때 행복하고, 난 이게 너무 좋고, 그냥 해만 되겠다. 그러면 이런저런 거, 이런저런 거 따지 않고 그냥 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어? 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구과학투는 전범위 학습량이 꽤나 많이 필요해요. 어. 그리고 한번 공부해서 안 끝나요. 어. 개념 자체 난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전범위에 대한 학습을 한번 끝내는 걸로 절대 여러분들 생각처럼 문제 안 풀려요. 일단 2024학년도 수능의 결과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상당히 쉽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점수가 낮게 형성된 건, 어, 한 번만 하면 되겠거니 했던 좀 아니란 생각으로 공부한 분들이 이전보다는 좀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을 충분히 할수 있는 여력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한 상태라면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될것 같은데요. 어, 둘 중에 하나 일단 다른 과목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점수가 확보된 상태의 수험생들 어? 꽤나 많은 시간에 대해서 지구과학 투학습이 가능한 분들 선택하셨 하실 거라면 그런 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조금 이른 시기에 저는 지구과학 투를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어? 어, 조금씩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도 안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한 번의 개념학습만으로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내용들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지만, 그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오랜 기간 동안 남기가 쉽지 않아요. 어, 우리 사람이잖아. 지난번 까먹거든. <laughs>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또, 개념을 적용시키고 자료 해석하는 연습 또한 필요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시간을 꽤나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영광커리 안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입문 강좌부터 시작합니다. 입문 강좌는 2023학년도 버전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2023학년도 버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지구과학2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그냥 듣는 게 맞아. 알겠지? 어, 근데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1을, 일단 공부를 다 끝냈는데요. 어. 그래서 지구과학1도 하고 지구과학2도 할 건데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지구과학1을 선택하고, 지구과학2까지도 선택하시는 분들, 이미 이게 공부가 끝난 분들은, 지구과학2 입문 강좌 2023학년도 버전 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학습법에 대한 게한 강이 있구요. 어, 이거는 듣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지구과학1에 해당하는 입문, 이아홉강 지구과학2에 해당하는 입문이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1도 공부를 끝냈고, 지구과학2를 이제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에 대한 기본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거 듣고 요거 들으면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지구과학 원은 한 번도 선택해본 적이 없는데요, 공부해본 적이 없데. 지구과학 2는 왠지 땡깁니다. 어, 어. 원 과목은 이미 뭐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나 완전히 막 빠삭하게 지금 정리가 돼서 2 아, 과목 요거 하나 시2 한번 가면 좋겠는데 이러면 어떡하죠? 원다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인문강의 지구과학1, 지구과학2 모두 듣고 개념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음. 그래서, 2 0 2 3학 년도 인문강좌는 책이 한 권에 지구과학1 내용과 2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어, 한 권에 같이 들어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과학1, 2 모두 선택하는 분들이라면, 뭐,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스킵하셔도 되겠지만, 알고 있어도 또한번 듣는 게 좋긴 해. 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어도 내용 점검 차원에서 한번더 듣는 게 좋고, 지구가 원을 안 하고 투만 하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싹다 듣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문 강의는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와의 호흡을 맞춰보기 위한 그런 용도의 강좌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어, 낯설음을 좀 없애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길게 질질 끌지 말고, 이건 일주일 안에 모든 거다 끝냅니다. 일주일. 진짜 길어도 열흘 안에 모든 거 끝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개념 강좌 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학년도 버전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2 0 2 4학년도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 18, 19, 20, 21, 22, 23 출제난도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당시 수험생들은 그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을. 다풀수 있을 만큼 정말 빡빡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수준에 맞춰서 빠짐없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지구과학 원은 개념도 스텝 1, 스텝 2 구분되는데 지구과학 2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혹시나 물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과학 2는 개념 자체의 난이도를 굳이 이렇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구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니긴 해. 물론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스텝1, 여기까지 더해야 스텝2가 아니라 그냥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걸다 알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난이도가 꽤나 높은 단원이나 주제들이 또 있고요. 음?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도 끝나는 그런 단원들도 있긴 해요. 근데 쉽게 공부가 끝나도 문제의 난도를 높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아주 크게 부각되지만 개념 학습은 그렇게까지 이제 개념 난이도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어,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안성 강좌는 다시 한번 2023학년도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요. 중요한 거. 개념 강좌랑 기출분석 강좌는 병행하셔야 됩니다. 병행. 어, 개념 공부만 다 하고 문제 나중에 풀어야지 안 돼요. 같이 따라가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야지, 아, 문제가 여기선 이렇게 출제되고 이 문제를 풀때 어떤 걸 알아야지 풀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해 볼 때. 어? 그때 이 내용을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공부해야 하는지 학습의 어떤 당위성이 좀더어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 절대 이거 제가 매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개념 강좌는 여러분들 백과사전 같은 거, 백과사전. 음 그래서 일단 공부했지. 잠깐 좀몇달 지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해당 내용 또 보고 또 보고 반복 학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복을 해보면 처음 들을 때안 들렸던 내용들이 들려. 어, 아. 선생님이 저기서 저렇게 얘기한 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laughs>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강했을 때 비로소 더 느끼는 게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매직 기출 신규 제작입니다. 2025학년도 신규 제작 스텝원 스텝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수능평가 기출문제 그리고 엄선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일부가 포함되고요 스텝 원, 스텝 2의 단계별 학습 그래서 여기 스텝 2에 들어간 문제들을 보시면 <laughs> 와 이래서 스텝 2구나라는 게 느낌이 와요 어 근데 재밌는 건그 스텝 2의 문제를 풀때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했을 때 아주 그냥 대단한 아주 복잡하게 어려운 개념원리가 적용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그냥, 배우는 개념 은 똑같지만, 문제 자체 의 출제 난도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난도를 높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보시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제안 드리는 게, 잘 보세요. 일단 스텝원에 대한 공부 먼저 끝내고, 스텝원만 풀고 전범이 일단 끝내시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텝2는 언제 하냐? 스텝2는 스텝원을 다시 한번 반복학습하면서, 스텝2 까지, 이렇게 오케이? Okay? 스텝1 끝내고, 스텝1에 풀었던 문제, 어우, 책에 막 이것저것 답 써있고 해도 또바풀수 있어. 여러분들 알잖아. 그건 뭔지. 뭔지 그죠? 어 스텝1 끝낸 다음에 개념 복습하고, 스텝1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스텝2 까지, 어, 가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리고, 2024학년도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스텝2에 대한 가, 어떤, 어떤 고난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스텝 1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음? 물론 2025년도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겠습니까? 역시나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분석 어, 강의 업로드를 최대한 이제 저희 뭐 원래 업로드하는 스타일 아시죠? 네, 딱 요일 정해서 매주 몇강몇강 몇강 이렇게 어, 일정량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강은 12월 개강인데, 12월 말쯤, 음, 12월 말쯤에 교재 입고 되고 개강될 예정이니까 그점 알아주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어, 저 이거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1월 달 안에 모든 걸한번 끝장내겠습니다. 2023학년도 버전 기출 분석 들으시면 돼요. 알겠지? 어, 미루지 마. 미루지 마.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신규 제작 뭔가도. 예전 거 들어도 괜찮아요. 일단.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은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해설강의 다 올라가 있거든요. 무료로 볼수 있는 해설강의 열심히 들으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음 먼저 빨리 끝내겠다고 라 했을 땐 기다리지 않고 기존 제작 강좌를 들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실전 문제는 알다시피 오지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풀이 강좌예요. 어. 기본적인 어떤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금은 올려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 의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기 위해 제작된 2023학년도 버전에 강조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23학년도까지는요. 아, 이게 진짜 와 진짜 이, 이, 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신 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내신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문, 그리고 개념, and 기출. 이거 병행하는 거야, 개념과 기출은. 내신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차고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학교 수업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은 이제 2024학년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응? 절대 요행을 바라고 여러분들 지구와 투 선택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 어,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 결과는 완전 또 사뭇 다른 양상으로, 어, 이런 뭔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에 조금은 더 수준 높은 학습까지도, 어, 완벽하게 끝내겠다라는 분들이 따라오시면, 음, 괜찮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강좌, 역시나 2023학년도 버전으로 제공이 됩니다. 2024학년도, 오케이? 총정리 강좌예요. 음, 여기 뭐 어려운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빠르게 총정리, 마무리를 하는 강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파이널 강좌는 상시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파이널 시즌 돼서 그때 강좌가 다시금 개설될 예정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다음 오즈 모의고사. 오즈 모의고사는 일단 기존 2023학년도 버전 문제를 일부 2024학년도 수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재구성한 게 2024학년도 버전으로 출시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즌이 총두 개고요. 한 시즌 당 4회 총 8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요거는 문제들이 쉽지 않아요. 어. 저희들이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해서 조금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진정을 시켜 놓은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의 수준이 꽤나 높은 편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컨텐츠 역시 파이널 강좌처럼 상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 이 파이널 강좌랑 오줌 모의고사는 어 파이널 시즌에 들어가서 그때 즈음에 여러분들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될 예정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어요 2024년도는 그랬잖아 근데 사실 최근에 2024년도 수능의 결과 어? 와, 등급컷 너무 낮고 지구과학 원과 원점수가 똑같을 때 표준 점수도 너무 높은 그런 측면 때문에 지구과학도 선택과 관련된 문의들이 사실은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선택을 하면 있어서 유행을 바라고 선택하시면 안된다는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다수 의 학생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2025학년도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요. 오케이? 어.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시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변별력을 잘 확보하기 위한 문제가 어또 다른 상황으로 다른 난이도로 조절돼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다면 그에 걸맞게 저희들은 일부 일부 내용들을 조금 수정을 하면서 일부 뭐 실전 문제가 됐든 어 파이널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특히나 뭐 파이널 단계 수준이겠죠. 일부 내용을 2025학년도 수능 기조에 맞춰서 조금은 리뉴얼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 최근에 이제 우리들이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 뭔가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지거나 어, 변화된다라는 게 감지가 된다면 그에 있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부족하지 않도록 애를 써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도 모의고사는 조금 이제 2014학년도 예상 난이도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손질한 측면이 있었는데, 2025학년도도 그런 추가적인 어~ 조금은 리뉴얼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내신 수능. 그래요. 어쨌든 지구과학 투는 원 과목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고생을 어쨌든 더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 대충 해서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경쟁자들보다 어쨌든 더 절대적으로 학습량을 많이 가져가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내겠다. 나는 1령으로 달려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 아시겠, 아시겠죠? 좋습니다. 2 0 2학년도 수능 그리고 2024년 내신 대비 지구과학 투 커리큘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선택을 정하셨다면 지체 없이 바로 강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가급적 반복 학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